이게 페라리 F40입니다. 이 팝업이 생명이거든요, 이게. LED는 기본이고, 이게 바퀴가 돌아가요. 좌측 우측이. 차마다 이제 포인트가 좀 있어요. 얘 팬쿨러가 돌아가요. 소리 들리죠? 라이터가 있어요. 딴 거 보여줄게. 보여드릴 거 많으니까. 이거 이건희 회장이 잡았는데. 만들어서 이건희 회장한테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보시면은 색이, 봐보세요. 얘랑 다 틀려요. 같은 화이트지만. 오늘 실내에다가 좀 이렇게 좀 정성을 좀 많이 쏟은 겁니다. 다이캐스트. 거의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얘가 뭔가 이렇게 좀 생동감이 없잖아요. 그냥. 얘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분해해가지고 또 이제 뜯어 맞춰가지고 실제랑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모든 기능을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게 한 4, 500대 된 것 같아요. 전자동이네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이제 쿠타치인데 제가 다이캐스 튜닝을 제일 처음 해가지고 5대 뿌개고 6대 때 맞은 거. 사운드, 걸링, 자동, 팝업 자동 다 한 건데 못 만들어 다시. 너무 어려워가지고. BMW 오토바이 보여드릴까요? 이게 R1200이라는 모델인데 그 오토바이 그 사운드 그대로 들어가요 지금. 이거는 기능이 이게 움직이죠. 조향이 되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 돈 들어간 게 벤츠사의 500 시리즈. 그 정도는 아마 현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아, 500 시리즈 좀 비싼가? 좀 디테일 쪽에 좀 신경 썼어요. 안쪽에. 깜빡이도 보이죠? 이제 광섬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최대한 이것도 롤스로이스의 포인트를 살려서 했어요. 후미딩에 있는 둥글게 있는 거죠. 라운드로 된 거. 네. 그런 게 예, 손이 많이 가요. 좀 힘들어요. 이게 지금 LED예요. 와, 진짜 작네요.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이걸 하려면은 일단 수전증이 없어야 돼요. 막 흔들리고 이러면은 그 몇 미리 차이로서 이렇게 막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막. 이거는 그 제규어 240이라는 그 클래식합니다. 클래식 폴리스카 이런 걸 이제 다 분해해가 얘는 좀 쉬운 차예요. 참조로 이 차의 포인트는 이제 이 부분이겠죠. 이게 또 패턴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패턴이 바뀌죠. 지금 사이렌 소리까지 다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미쳐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미쳤으니까 네. 하는 거죠. 미쳤으니까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설계도가 없다는 거.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다 설계도니까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질리지가 않는 거죠. 1:18 네, F14 통킷인데 지금 퇴역했죠. F14의 아이콘 하면 또 이게 가변 날개 쫙 그거로 또 살렸죠, 이거. 그리고 얘는 이제 엔진 소리가 나죠. 신경 많이 쓴 게 이쪽 안에 계기판. 이쪽 LED 튜닝 하는 데만 일주일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작품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 뿌듯하죠. 정말 자식 같은 건데. 어떤 미국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7,000불에 팔라고. 안 판다고. 이거는 다시 만들 수도 없고. 요거는 지금 R2D2를 만들었는데 R2D2의 포인트 하면은 아주 귀여운 기계음이죠.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듯이 이 이마에서 레아 공주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말을 거는 거죠.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FL탑에서 야간에 한 30분 정도 이제 사이키 쇼를 해요. 그거로 이제 모티브를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LED가 450개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한층 한층 분해를 다시 해가지고 끼우고 넣고 끼우고 넣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술이죠.
아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하나 살려볼까 그럼? 이거 원리가 더 좋은데 원래? 음악까지 딱 나오고 만드실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첫 번째는 이게 튜닝한 제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끔 완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랑 최대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F14는 가변 날개 뭐 F40이나 쿤타치는 팝업, 자동 팝업 R2D2도 마찬가지고 그 소리, 움직이는 모기고 돌아가는 거 딱 포인트는 다 찰리죠 앞으로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이제 인천공항을 디오르가라마를 정말 그 실제처럼 비행기를 날아다니고 수백 대, 수천 대가 그냥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자동으로 다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거죠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